그 기상청에 한 알바기도 많다면서요. 그렇죠. 이제 옛날 수법은 비닐하우스인 거죠. 예. 그런 개발에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청년들 뭐 그래서 뭐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통해서 알바기 수법도 나무 심기 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 송파 쪽 또 하남시 쪽에서 특이했던 알바기가 있었습니다. 바로 벌통 알바기인데요. 벌통? 예. 저쪽 지역이 이제 소문이 좀 난 거죠. 수용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때 한 20명 정도였었는데 저 지역의 양봉업자가 1,400명으로 60배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냥 벌통을 다 갖다 놓고 제가 새롭게 양봉업자가 되는 거죠. 저런 식으로 되면 보상금 뭐 대토 플러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손실 보상 차원에서 노력합니다. 노력해. 예, 또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SOC 건설 과정에서도 이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는 이게 이 SOC 건설로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마을에서 원래 해녀가 50명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232명 늘어있어. 해녀가. 그러니까 앞에 아줌마도 해녀, 뒤에 아줌마도 해녀, 택시기사도 해녀, 이호선 교수님도 해녀, 장혜연 씨도 해녀, 여기도 해녀, 저기도 해녀. 다 해녀인 거예요. 다 해녀가 된 거예요. 위장으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땅 개발된다 그러면 개 없는 개집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. 아, 네, 이건 이제 실패한 알박기입니다. 네, 동물 알박기까지도 노린 거예요. 네. 동물을 키우면 해녀가 아니라 축산업자로 또 변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하남 지역이었었는데 또 수용된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이제 강아지 저걸 개 알박기라고 하던데요. 닭 알박기, 오리 오리 알박기. 그래서 600마리, 닭 9,000마리, 오리 500마리들 일단 막 사들여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축산업자로 변신을 해서 동물과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파악이 되죠. 정교하게 저것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동물 알박기는.